문재인 후보님, 단독 직접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. 예. 저한테 그걸 물으시면 제가 좀 다른 분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. 문재인 후보님, 철수 후보께서 유승민 후보께 우리 안철수 후보님 문재인 후보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간단히 제가 이어서 좀 묻겠는데요. 문재인 후보님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. 안철수 후보님 문재인 후보님한테 제가 조금 물을게요. 제가 시간이 없지만 예. 제가 유승민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그 다른 의견 말하고 싶습니다. 안 후보님 홍준표 후보님 우리 그 문재인 후보님의 제가 안철수 후보께 우리 유승민 후보님의 우리 후보님 시간이 별로 안 남아셔서요. 다른 분에게 물으세요. 아니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. 우선 안 후보님은 유승민 후보님 문 후보님 후보님 네. 네. 시간 우리 둘 다 28초 남았는데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합시다. 예, 저는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. 홍준표 후보님 문재인 후보님 문 후보님한테 안 후보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. 또 다른 측면으로 저는 물어보겠습니다. 안 후보님이 문재인 후보께 유승민 후보께 안 후보님 제가 안 후보님한테 우리 해주십시오. 지금 그러면 관련해서 안 후보님께 그 안 후보 그 홍준표 후보께서 그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? 진주 의원도 그래서 패배해버렸습니까? 감사를 받으면 무상급식에 찬성하십니까? 홍 후보님께서 오늘 안철수 후보 제가 먼저 예, 40초 물을게요. 참 어이없는 토론을 한다.